하십시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김경숙 증인. 네. 최순실의 요청으로 학부장 포함 4명의 교수 및 강사들에게 정유라의 출석 및 학점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관님,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원준 교수가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육과학부 소속 시간 강사들에게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김경숙 학장이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교문위원들이 올해 9월 28일 날 이화여대를 현장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김경숙 학장과 입학처장, 교무처장 명의로 다음 같은 브리핑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수의 입상 실적으로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면접 통과했습니다. 특기자 선발 공지된 입시 요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관님, 예. 이게 이대 발표가 맞습니까? 아니면 특혜였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저희는 감사에서 무슨 진술이나 서류들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한 바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혜 받았죠? 조사해 보니까 많은 특혜가 있었죠? 그 하여튼 저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죠? 예, 입시의 공정성이 제외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장 조사 간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저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가도 그 다음 날 바로 저런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감사관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 결과를 갖고 말하고 있는데도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됐습니다. 네. 김종덕 증인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한 민정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8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홍성단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이렇게 지시한 기록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종덕 증인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네, 본 적 일부러 없습니다. 안 보려고 했죠?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철민 수석을 거쳐서 김의범 차관에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거 장관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문화부에 파다한데 모르십니까? 아니요,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내려온 건 알잖아요. 내려와서 김의범 차관이나 박민권 차관이나 다 알고 있고 그 내용과 보여주면 안 보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기서까지 또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 그 내용과 관련돼 갖고 그거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네. 2015년 국감이나 2016년 국감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 그 존재 여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네. 제가 그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시지 말고 이제 여기서는 장관이 내놓으셨으니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아니 제가 보지를 못한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못 본 걸 봤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4년 10월 1일 2014년 10월 1일 1급 공무원 6시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세 명이 옷을 벗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거기 김의범 차관이 그 일을 주로 했어요. 그렇죠? 김의범 차관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 1급 정도 자리는 사실은 이건 정무적으로다가 판단되는 자리고 그런데 김의범 네. 차관이 네. 같은 문공구 시절부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아닙니까? 네. 이야기하면서 위의 짓이다, 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가 장관입니까? 아,
그 김종덕 증인입니까? 아, 저는 그때 뭐 막 와서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뭐 청와대에서의 그 1급 자리는 뭐 아시다시피 1급 자리 정도 이상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또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아니 제가 알지를 못하는 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저한테 지시를 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사실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네. MT 시스템 코리아라는 회사 아십니까? 예? 무슨? MT 시스템 코리아라는 회사 아세요? 아니,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에 네. 음성 안내, 버튼식 음성 안내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모르세요? 아 회사 이름은 모릅니다. 회사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 박물관에 버튼식 네. 음성 안내기를 네. 2015년 7월 2일 이걸 도입을 지시하신 적 있죠? 그런 거를 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공문 한번 보세요. 공문. 네. 공문 보면 네. 7월 2일 날 이 확대 도입을 지시하고 7월 3일 날 국립문화시설 안내 해설 체계 개선 계획 협조 요청 공문이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에서는 거부합니다. 이 알토 5 모델 이거 2015년에 단종되거든요. 그런데 네. 일괄 구매를 장관이 지시해요. 아, 이상하지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문화부 직원들도 반대를 하고 국립박물관에서도 못하게 하는데 장관 지시라서 어쩔 수 없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공문 지시. 저런 그 시스템을 갖추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외국관이 거기에는 안내하는 가이드만 있었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 도는 가이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오면은 요즘에는 아, 스마트폰 그거 활용하는 앱을 깔면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단종되는 아시다시피. 모델을 구입하라고 공문 내려보내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아, 해외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 모든 박물관에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로다가 그걸 들 수 있게끔 번호만 누르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있다고 그래갖고 스마트폰을 지금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온 어떤 관광객도 그거 사용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해갖고 그런 거 시스템을 좀 도입해보라고 고려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모릅니다. 어떤 업체가 그런 걸 했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장관이 앉아갖고 이 업체에 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예. 예, 도종환 의원 그런 공문으로다 지시한 적 없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아니, 저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한 거지 어떤 자, 회사에 무슨 기계를 만저 김종덕 측이 자 위원과 논쟁하지 마세요. 언쟁하지 마시고 예. 자 다음은 정윤섭 위원 여쭤보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무정한 자가 거짓말도 참 잘해요. 부끄러운지 아세요 정말.